우리 엄마의 새한바가 데려오지 말라. 고속터미널에 저를 어머님이 놓고 잠깐 기다려라. 그걸 바로 고함한 거야.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맨날 돌 캐고 나무 캐고 돈도 아무것도 안 주고 안 들면 우린 죽으니까 말 그대로 조직생활이에요. 보면 한두 개씩 그런 놈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애들 합법적인 의학을 이용해야 돼요. 정신병원에 입원은요 강제성이에요. 그 정신병원에 갔는데 여자가 평생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갈 수도 없어. 왜? 후견이 없으니까. 부모들은 행복하게도 떠난 거거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얘가 어떻게 되든 맡기고 가는 거고 부모조차도 날 버리는데 이 세상은 누굴 신뢰할 사람이 있을까? 행복할 수가 없다. 90% 이상이 자립을 못하거든요. 나를 왜 죽이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고 있었잖아요. 배에 올라타서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지. 춤 보시게 지금도 생생해. 커피 하나 사왔구나. 그리고 속으로 아 엄마를 찾아야겠다 생각했었지. 우리 엄마의 새한바가 데려오지 말라. 고속터미널에 저를 어머님이 놓고 잠깐 기다려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아했던 옷을 사줬어. 그래서 저는 기분 좋아서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지. 이렇게 앉아서. 근데 좀 적막해지잖아. 애가 어두워지고 안 오는 거야. 엄마 우니까 이제 경찰관이 와서 너 왜 우니? 내 손 잡고 구독텀을 한 바퀴 배 돌고 바로 고항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고 났는데 네 엄마가 끝까지 뒤에서 보고 있었대. 경찰관이 손을 잡자마자 내려왔대. 아 경찰관이 안 왔으면 엄마가 고민하다 나타났을 텐데. 그때 또 아동 유기죄가 있었거든요. 범죄자들은요 현장에 경찰 오면 긴장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아동 유기는 경찰이 오면 더 안심을 해. 얘를 버려도 정부는 보호한다. 대한민국이 60년대부터 고아 산업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했던 사업이에요. 고아 한 명을 수출하면 200만 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베트남 참전 용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고아원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노동력 착취하려고. 고아 출신 선배 한 분 있어요.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자기가 고아원 처음 들어갔는데 굉장히 농지가 넓대. 그걸 운영해서 일부러 고아 고아원을 운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맨날 돌 캐고 나무 캐고 돈도 아무것도 안 주고 안 들면 우린 죽으니까 큰 방에 10명씩 12명씩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직생활이에요. 집합하고 밥 먹을 때 줄 서서 먹고 군대에서 받는 벌을 다 받아요. 보면 한두 개씩 그런 놈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애들 불만을 표현하는 게 난 정상적인 애라고 표현하거든요. 아픔이 많은 애들은 이 표현을 못해요. 아픔을 느낄 만큼 건강한 애들이 있어. 그게 반항 애들. 그런 애들을 잡으려면 딱 한 가지예요. 합법적인 의학을 이용해야 돼요. 정신병원에 입원은요 강제성이에요. 그 권한인 사람이 입원을 원하면 강제 입원이에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원장은 그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정의원에 갔는데 여자가 그 다들 심각한 아저씨들인데 혼자 23살 그게 고아예요. 고아예요. 평생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나갈 수도 없어. 왜? 후견이 없으니까. 퇴소하려면 후견이 필요하거든요. 못 나와. 병신 보내서 죽을 때까지요. 그래갖고 우리가 전화를 했지 원장한테. 얘 후견인이 없다고 얘를 정신병원에서 너희들이 감구해놓냐? 당장 얘 풀어줘라. 나와서 청포도라는 데를 갔어요. 얘가 거기서 또 그런 학대를 당한 거야. 그 얘 어디 가야 돼? 또 저번 또 갔어. 얘가 원해서 가 이제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는 이제 카센터를 운영했었고요. 우리 누나 말로는 아버지가 가끔 그때 당시 10,000원짜리를 줬대요. 엄마는 부모님이 부자는 5만평이 포도밭이 뭔가 어려움이 있겠지라는 부모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버렸겠니?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맡기는 케이스가 영화에서 나올 만큼 희소한 사건이다. 거의 없고 부모들은 행복하게도 떠난 거거든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얘가 어떻게 되든 맡기고 가는 거고 부모가 죽은 애들 상처가 없어요. 버린 게 아니니까. 엄마 이름 다 어디서 죽은지 무덤도 갈 수 있고 친척도 다 연결되지. 부모가 없는 애들은 금방 일어서요. 아버지 아버지를 이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돼. 근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날 버리고 떠나는 분들은 애들 그 아이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상처가 커지고 클수록 딜레마가 커지고 부모조차도 날 버리는데 이 세상은 누굴 신뢰할 사람이 있을까? 어느 누가 날 버리지 않겠냐. 그런 눈치 속에 살다 보니까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잘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고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행복할 수가 없다. 90% 이상이 자립을 못하거든요. 자립 못했다는 건 뭐예요? 노숙자, 범죄자, 미혼모,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다 이렇게 돼요.